정부가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스타트업 육성에 분주합니다. 스타트업의 유망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해 창업 국가 조성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 스타트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한 도전 K스타트업 2018의 본선 대회를 알리는 출정식이 열린 겁니다. 이는 중기부, 과기부 등각 부처로 나눠져 있던 창업 관련 대회를 한데 모은 창업 경진대회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수한 창업자를 집중 지원하고 기업 문화를 개선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미래 경제의 주역을 육성하겠다는 것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도전하는 여러분 한분한 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힐 주인공입니다. 올해는 4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개월에 걸친 치열한 예선을 거쳐 135개 팀이 본선 무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혁신 DNA를 나누고 창업 아이디어 경쟁에 나선 겁니다. 본선을 거쳐 올해는 총 10개 팀이 선발됩니다. 스타트업의 유망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상금 규모도 확 늘렸습니다. 대상에게는 5억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상금뿐 아니라 다양한 연계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은 500억 원 규모의 경진대회 벤처펀드와 91억 원의 기술보증기금의 융자와 투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스타트업의 비중과 역할이 한국 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혁신 성장의 밑거름인 스타트업을 키워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문재인 정부. 창업 국가 조성을 위해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